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베스다, 배출러, 닥터 학위를 받는 것은 조금 전에 닥터 한이 말씀한 대로 그 디그리는 캘리포니아 주교육국 PPP에서 인정하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학위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허무한 것이죠. 미국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인디언과 싸우고 또한 짐승과 싸워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 미국이 교육을 목표로 했고 장애자들을 목표로 했고 삶의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덧붙이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총장으로 계시는 이강일 박사는 어떠니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변호사학을 접고 학교를 세워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MDB에서부터 PhD 박사까지 제가 손수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또 정가진 목사님은 서울에서 유학가서 저희 학교에서 PhD를 공부하면서 이 학교와 접목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또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구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공문을, 여러분이 배운 학문을 신학이 됐건 또한 철학이 됐건 또한 한의학이 됐건 또 대체의학이 됐건 어떤 학문을 배웠더라도 그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학책이 몇 권이 있었느냐? 한 35권이면 그만이었어요. 35권이 그만이 다였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책을 보지 않고 지식을 읽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만 7천 권의 책이 있어요. 4만 7천 권의 책을 썼어요. 4년 8개월 동안 교회 조그마한 방에서 밖을 나가지 않고 4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했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학교는 아름답게 성장한 학교입니다.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한 지은 학교예요. 그래도 네덜란드 대학이 또 칼리지가 또 아이튠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1750명이 배출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학위를 받는가 동시에 사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학문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더 가깝게 접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분이나 여성 남자분들이나 한국의 일꾼들이 돼야죠.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돕고 학문을 연구하고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닥터 한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도록 지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환영을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후손들을 가리키면서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하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무사하게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신 총장님이나 또 부총장님 또 교수님들 진심으로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회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스승들에게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여러분과 다 같이 일어서서 교수님들한테 박수로 받아가겠습니다.